올라가면서 이제 국악창법 창 판소리 같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. 창을 기반으로 한 우리 네. 유진아 씨라든지 유진아 씨.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. 아 좋다. 그때 말해볼까요? 이만 드러나주라. 27년 차 트로트 가수 당돌한 여자 서주경 씨입니다. 서주경 씨입니다.
사랑한다.
많이 내리네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나요 그때처럼 나 그대 널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
오늘도 사랑한다. 난 내일보다 오늘도 사랑할 텐데. 끝내줄 것 같은데.
어두운 모습이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 글썽여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더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속으로 그대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또 슬프겠지만 내가 그대 곁에 있을게요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속으로 그대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
건가 봐요. 그대를 걱정하고 있는 걸 보니 날 버린 기억이 가슴에 남아서 혹시라도 나처럼 울기만 할까 봐. 오, 난 그만 못하면 안 돼요. 그대까지 오나 그만 잊어요. 난 왜 이제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하게 잘 지내. 그대가 걱정되죠 아직도. 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주눕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.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.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을 내게로
눈물 모아.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.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.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.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.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. 또 기도해요.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.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지갑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게 사치란 걸 과분 아닌 맞춤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
지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네 우리 헤어진 날에 아 너무 좋다 집으로 향하는 너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 볼 수 없는데
하지만 이미 그때는 저만큼 멀리 낡은 지체 떠나고 있잖아. 이제 목마른 복음품으로 기다릴게 다시 그대를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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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이제 나 없는 그대의 모습 행복하게 기도했었지만 나의 마지막 기도 너 왜 하고 있다는 걸
같아요 부탁이 있어 제발 용서 마세요 오늘 나 당신을 버리려고 해 제발 얼굴을 들어봐요 나를 위해서 참아왔던 아픈 사랑으로 나를 잡아줘요
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.
숨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 걸어온 길이 너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SM 출신 가수 같아 작법자 내 사랑은 늘 그래왔듯이 눈물만 남겨줘 알 수 있어 넌 나의 천국인걸
당시 젊을 때 목소리가 너무 느껴져서 되게 비슷해요. 아이돌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. 똑바로 얘기해 날 보고서 내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해 헤어지자 그 말이니 나와 끝나고 싶은 거니 넌 여자가 생긴 거야 내 날개 실증 난 거야 눈물이 차오르지만 꺼져줄게 잘 살아 그 말밖에 난 못해 잊어줄게 잘 살아 나 없이도 행복해 네가 버린 나랑 네가 가져가 남김없이 가져가 미안하단 말도 하지마 내 걱정하지마 자 이제 상수육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소야씨입니다. 나를 다지울 거야. 고맙습니다. 나를 다지울 거야. 난 네가 참 미울 거야. 모든 걸 다 알면서도 꺼져줄게 잘 살아.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겨
멀어 보여요.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따스한 인사도 잊은 건가요? 내가 뭘 잘못했나요? 혹시 넌 미워졌나요? 아니죠. 떠나려는 건 아니죠.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. 오늘은 나네요.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 거요.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수 없잖아.
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아 왜 너 미안했어야만 했는지 내가 너무 들떴었나 봐 떠나는 순간마저 기대를 했었다니 얼마나 우스웠던 거니 좋은 이별이란 걸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한눈에 날 알아본 건 아닌가
물감으로 빛만 물 그려진 그 가
페이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. 욕심 많은 사람들, 얼굴 찌푸린 사람들, 마치 기름처럼 행복하면 좋겠어. 아, 많이 좋은 목소리인데?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듯한 나를 숨기듯 지니 문화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. 구성을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아이돌 쪽에 있는 친구가 아닐까. 아이돌인데 거기선 춤 담당이 아닌 메인 보컬. 정확하네.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해.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.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. 난 너무 잘 살고 있어. 옆으로 가줄까? 이제 바이올린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아이돌이네. 이분은 바로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K-POP 유망주 빅톤의 메인 보컬 강승치 씨입니다.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.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. 눈물이 난다. 내 인생은 이토록
사랑에 아프고 싶다. 그렇게 널 보내주길 매일 연습해봐도 어색하기만 하고 웃음을 보이면 몰래 우는 법도 매일 연습해봤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금세 들킬 것만 같아 사랑하는 것보단 이별하는 게 아마 수천 배 수만 배는 힘든데 겁없이 못 사는 바본데 어쩌라고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 봐 숨도 못 쉬고 너만 찾는데 도대체 언제쯤 그만둘 수 있는지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만 사랑했나 봐 그렇게 하루를 보내길 그저 익숙해지길 매일 연습해봤지만 어차피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고칠 수 없는 병에 아프다 해도 힘없이 못 사는 바본데 어쩌라고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해 숨도 못 쉬고 너만 찾는데 도대체 언제쯤 그만둘 수 있는지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만 사랑했나 봐 오늘만 더 옆에
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.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 마. 오늘만도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볼게. 찾아와 인파 속에
미스트롯에 나왔던 분인데 정미애 씨라고. 정미애 씨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확실히 잘 모르겠네. 애매하네요.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서 소리 없이 나 따라오며 비추면 finally 나를 감싸준 숨겨
이제 소리 하나 쪽으로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자 이제 소리 하나 쪽으로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실력파 여성 보컬그룹 버블 시스터즈의 명품 보이스 강현종 씨입니다. 내 전부
소중해서 불안해서 다 멈춰버린 걸 알아 다 미안해 깔끔하다 이 바보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
노래 진짜 잘하시네. 쏟아진